안녕하세요. F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상입니다. 코드번호가 00168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오후 1시 28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이 청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 조미료 부분에서 상당히 강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제품으로는 고추장, 된장, 간장, 홍초,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뭐 그 다음에 또 맛선생이라든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맞는 건지. 대상. 여기 대상에서요, 여기 주요 사업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맛선생 맞네요. 예, 순창 고추장, 뭐 햇살 담은 간장, 그 다음에 홍초, 맛선생, 그 다음에 보시면 카레 여왕, 추엔, 안주야 이런 것들이 다 대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정월이라는 게또이 대상에서 만든 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정원은 같은 경우에는요, 올 추석을 맞이해서 분명히 특수를 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수혜가 되냐 하면, 이번에 선물 세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 부분에서 매출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상당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4,4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가격은 상당히 비싸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대상의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실 건데요. 대상에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7,819억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61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351억이 나왔는데요. 작년 2분기와 비교를 하자고 하면,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지금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조금 줄었네요. 조금 줄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이 대상이라고 하는 기업은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61%에서 7.8%까지 올랐다. 마진율이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당좌 비율이 82%에서 104%까지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2736%에서 3053%까지 지금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BPS가 3129원이 나왔는데요. 장부상의 가치입니다. 장부상의 가치보다도 지금 주가가 훨씬 못하다. 아래에 있다. 저평가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 대상이라고 하는 주식은 이 3만 원은 넘어야 가줘야 되는 그런 주식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지금 내려가지 못하고 이 시장이 밀리면서 좀 과도하게 지금 밀려준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게 이렇게 되냐라고 한다고 물으신다고 하면, 이게 보시면 이 거래량이 꽤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시장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다. 그런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앞으로 성장성이 남아있는 종목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식료품 쪽에서 이 사재기 현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쪽 부분에서도 이 실적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이다 보니까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식료품을 이제 사러 가게 됐을 때한 번에 살때좀 많이 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의 지금 주가 25,400원은 너무 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이 가치대로 저는 간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대상의 가치를 생각해, 대상의 가치로 주가를 평하적으로 하면,
이 8월 31일 날이 3만 300원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주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8월 31일 날 3만 300원에 나는 잘못 샀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보유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5일선 위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5일선 위로 이렇게 들어오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5일선 위로 가야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대상에 대해서는요,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긴 오랜 시간을 두고 장기 투자를 해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라이브에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 앞에 내려 보시면 앞에 공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 공지 사항을 먼저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다우 산업과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고요. 내려 보시면 또 이제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 여기 현재 시간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내려 보시면 여기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댓글로 장중에 리딩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요, 가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씩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